아이고 바쁘다 바빠.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? 삼둥이 엄마 좀만 이따 가면 안 돼?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. 그럼 지호 엄마 준비되면 들어와. 우리 먼저 가 있을게. 응? 아, 그냥 같이 가지. 근데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여보! 이제 오면 어떡해요? 다 들어갔잖아요. 아 뭔데 일하는 사람 불러내고 그래? 있어요 그런 거. 내가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어요? 어 여기. 일하는 사람을 불러낼 정도로 급한 게 아니 돈이었습니까? 나 먼저 가요. 저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. 지호 엄마가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. 그런데 이거 가정집 치고는 보안이 너무 철저한데요. 저 안에 멤버들 많아?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한이 엄마 들어갔어. 한이 엄마? 아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야? 아 좀 빨리 왔어야 하는데. 대체 저 방 안에 뭐가 있길래 이토록 목을 빼고 기다린 것인지. 쌍둥이 엄마. 아싸 내 차례. 좀 이따 봐요. 아,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좀 빨리빨리 좀 하라 그래. 알았지? 알았어. 그런데 안에서 뭔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한 이 비밀 가득한 집엔 또 무슨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? 아이고 아직도 대기 중이십니까? 기다리다 좀 목이 빠지겠습니다. 그때 오매불망 기다리던 문이 열리고 아니 웬 물건들을 잔뜩 들고 나오는데요? 아니 한이 엄마 1억이야? 아,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저거 뭘요? 이제 지호 엄마 차례니까 얼른 들어가 보세요. 아 그래 알았어. 대체 저 방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애를 터는 것인지. 아니 이게 다 뭡니까? 각종 가전제품들이 진열돼 있는데요. 보안이 지금 이것들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봐 이거 봐. 좋은 건 다 빠졌네. 에이, 아직 좋은 거 많아요. 한번 봐요. 이곳에 전시된 물건들은 모두 새 제품들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는데요. 어, 미옥 씨. 아, 근데 그건 없네. 왜 고추도 갈아주고 청국장 냅두고 한 그거. 아, 그거요? 보자. 어, 그건 어, 여기 있네. 다음 주 들어와요. 그때 내가 연락 드릴게. 그래? 아, 그럼 나 저 방이나 가 봐야겠네. 다행히 지호 엄마는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. 우리 혹시 나 이거 계산해 줘. 아, 어디 보자. 아, 정 50%. 이거 다 해서 153만 7천 원인데 150만 원만 줘요. 원한 물건을 싸게 구입해 기분이 좋은 지호 엄마. 배달 되는 거지? 그럼요. 아, 배달까지 되는 게 굳이 마트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요. 자기 차례야. 들어가 봐. 네. 이제 만족해? 그런데 순식간에 표정이 돌변한 지호 엄마. 보아하니 한이 엄마 때문인 것 같은데? 아니, 한이 엄마가 왜 그 방에서 나와? 아, 모르셨구나. 저 이번에 VIP로 승격됐잖아요. 아, 뭐야 이거. 나는 올 때마다 별 이상씩 쓰는데 왜 나보다 적게 쓰는 한이 엄마가 VIP야? 그러게, 난 왜 VIP지? 암튼 나 승격 기념으로 이거 하나 질렀는데 어때요? 아이고 지호 엄마 제대로 뚜껑 열립니다.
이봐 미옥 씨. 자기야 왜 그래? 나 봐봐. 자기야. 아 다음에 무조건 자기 차례야. 내가 잘 말해놓을게. 응? 진짜지? 나 쌍둥이 엄마만 믿어요. 지호 엄마가 속을 끓이는 걸 보니 이 안엔 뭐 색다른 게 있나 보죠. 여기가 VIP들만 들어가는 방인데 보석이며 가방이며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. 진짜요? 그것도 할인해서 팔아요? 당연하지. 자기도 부지런히 드나들어서 VIP 돼. 그래야겠네. 그럼 난 물건 보러 가요. 신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도 의아한데 이렇게 값비싼 보석들은 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거참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. 이 집은 작은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전제품부터 귀금속과 상품권, 명품 베개, 옷까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물품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요. 이 물건들을 적게는 15%에서 많게는 60%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사람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. 사람들은 파격적인 가격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 물건들의 출처가 의아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았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X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. 늦은 밤, 미옥 씨 밤늦게 어디 마실이라도 가는 걸까요?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어쩐지 좀 수상해 보입니다.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. 여보세요? 아, 잠시만요. 행여 누가 들을세라 조용한 곳으로 가는 미옥 씨. 물건 도착했나요? 아니요. 오지 마세요. 제가 갈게요. 아, 듣자 하니 물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. 잠시 후.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남자로부터 은밀히 뭔가를 전달받는 미옥 씨. 아무래도 이 남자가 이 물건들의 공급체인 것 같은데요. 와. 아, 설마 미옥 씨 작물들을 거래하는 건 아니시겠죠? 며칠 후 오늘 사랑방은 미용실인가 봅니다. 여기들 있었네. 오셨어요? 저번에 산 건 만족하고? 아 그럼요. 얼마나 실용적인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. 싸게 사서 좋긴 한데 그 집에 그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난 거래요? 그 집 남편이 전자제품 회사 간부라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대. 그리고 미옥 씨가 장사를 오래 해서 이것저것 다 원가에 구할 수가 있대. 그러니까 괜히 백화점 가지 말고 꼭 그 집으로 가. 알았지? 아, 네. 한참 웃음이 끊이질 않던 그때. 에이, 얼마냐? 어? 저분은 한이 할머니인데? 그래서 파마도 아직 안 했는데 어딜 가시려고요? 사모님!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! 잘 지켜! 사모님 그래도 이거 파마 다 끝났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?